안녕하세요. 서울시향의 온라인 콤미공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네. 우리가 지금 낭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낭만주의라는 것이 미학적이고 네. 개념적인 그런 구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시대적 구분을 뜻하는 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시점에서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뭐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이렇게 시대적 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 지나고 나면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인상주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민족주의, 뭐 네. 국민학파 등등이 나오는데 이거는 뭔가 시대적 구분은 아닌 것 같다. 이게 도대체 앞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헷갈려지는데요. 네, 참 좋은 지적이신 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족주의라는 것이 시대를 나누는 구분은 아니거든요. 예. 하지만 민족주의가 출현한 시점이 낭만주의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예. 낭만주의를 언급하면서 민족주의를 언급하지 않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낭만주의의 정신적인 부분에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했던 것이 민족주의거든요. 오. 그래서 오늘은 이 민족주의의 좀 복잡 다단한 면을 좀 저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 뭔가 이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네. 음악은 여러 예술 형태 중에서도 가장 추상적인 예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음악이라는 것도 과연 미학적인 영역에서만 우리가 음악을 논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술이라는 것도 사회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또 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정치적인 영향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술 작품 안에는 예술적인 측면 이외에도 사회 정치적인 이런 차원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저희가 절실히 느끼게 되는 케이스가 바로 19세기 낭만주의인데요. 예. 이 낭만주의 시대에는요. 작곡가들이요.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도록 요구되는 시대였거든요. 오. 네, 바로 이러한 접점에서 우리 민족주의라는 거대 담론이 낭만주의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작곡가들에게도 그런 네. 정치적인 견해가 요구됐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19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민족주의의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는가 네.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가장 1차원적인 것으로는 전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 특별히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서 전 유럽이 그야말로 전쟁터로 돌변을 했는데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는 하나, 우리 민족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싹트기 마련이죠. 또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또 독립을 갈망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폴란드나 혹은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했고요. 이탈리아도 오스트리아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도 스웨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전 유럽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나라도 독립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하면 바로 그 국가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민족, 하나 이러한 생각들이 지배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더더욱 공부하면 할수록 이 문화의 중심이었던 음악에서도 네. 사회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되었다라는 게 참 놀라운데요. 네, 19세기의 민족주의라는 것은 거대한 정치적인 아젠다였는데요. 아무리 음악이 예술이라 한들 이 거대한 정치적인 이런 담론을 비껴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작곡가들도 민족 정신을 좀 표출하도록 요구를 받았고 이런 민족주의 정신들이 작곡가들의 영감을 자극하는 원천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작곡가들이 자신의 이런 민족주의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데 그친 게 아니라 그 음악이 다시 한번 민족주의를 더욱더 견고하게 공고하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음악이 얼마나 사람들을 서로 묶어주는지 네. 우리가 이미 한번 크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 필승 코리아 아, 한번 이렇게 불러봐서 우리가 네. 다 알고 있는데요. 정말 결속은 나의 무기. 말씀을 듣고 보니 좀 구체적인 네. 그런 그 사례들을 듣고 싶어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민족주의 음악의 특징이라면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민족주의 하면 딱 떠올리는 게 좀 변방의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이 중심부 이런 나라보다는 조금 덜 알려진 다른 나라들을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이 작곡가들이요. 독일이라던가 프랑스, 이태리 이런 좀 음악의 쓰리탑 이 아, 그렇죠, 나라들의 그렇죠. 음악 어법을 좀 벗어나서 자신만의 독특한 어법을 쓰게 되는 시기인데요. 그 어법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느냐? 뭐. 결국은 민속적인 소재에서 아. 찾았습니다. 그래서 민요라던가 아니면 민속 춤의 리듬을 차용한다던가 아니면 이것이 오페라와 같은 장르라면 민속적인 내용을 지닌 그런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막연하게 한번 추측해 보건데, 네. 이게 작곡가, 창작을 하는 사람이라면 네. 이런 어떤 새로운 소재가 발굴되었을 때 네. 굉장히 그 좋은 재료를 얻었다라고 아, 볼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사실 그 후기 낭만주의 19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성음악, 네. 조성음악 속에서는 해볼 거다 해본 상태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네. 상황에서 원래 완전히 새로운 거긴 하지만 이전에서는 클래식 음악에서 쓰지 않았던 우리가 원래부터는 가지고 있었으나 네. 클래식 음악의 재료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활용하게 되면서 더욱더 음악은 풍성해지지 네.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마치 그 요리로 비유하자면 이제 메인 재료로 완전히 새로운 식재료를 마련하게 된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야말로 19세기에는 쟁쟁한 작곡가들의 정말 쟁쟁한 작품들이 많이 등장했던 시기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명작들이 탄생하던 그런 시기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나의 작품을 좀 구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참 작곡가들에게 큰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작곡가들에게 어떤 소재의 목마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민족주의가 아닌가 봅니다. 이 민족주의를 통해서 각국의 민속음악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굴되고 또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그 이전의 작곡가들이라고 해서 이 민족적 요소 이런 거를 안 썼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모차르트만 해도 네. 터키 음악적 요소를 써서 터키 행진곡 이런 거 쓰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별로 새롭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네. 하게 되는데요. 네. 모차르트가 터키의 요소를 자신의 음악에 도입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터키의 민속음악으로 우리가 이해하진 않잖아요. 네. 아.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차르트가 터키의 음악적인 요소를 차용한 모차르트의 음악이라고 저희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 브람스의 경우도 아무리 헝가리적인 요소를 자신의 음악에 도입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헝가리 음악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건 그냥 브람스의 것. 작곡가가 헝가리적인 요소를 활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면 조금 민속적인 요소를 썼는데 이것이 민족주의와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데요. 이것은 일단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성립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작곡가가 어떤 작품을 쓸 때, 아, 이 작품은 민족 정신을 여기에 투영해야겠다라고 의도해서 쓴 것과 또 청자가 그 작품을 들었을 때, 아, 여기에 어떤 민속적인 혹은 민족적인 요소가 녹아있다라고 이렇게 같이 받아들여져야지만 이것이 민족주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민족주의 음악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 변방의 네. 국가들,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가 아닌 음악 주변국이라고 할수 있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변방의 국가들이 어떤 그 자기들의 민족성을 네. 드러낸 음악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여러 차례 언급했던 쇼팽의 음악. 쇼팽은 폴란드 사람이고 네. 뭐 볼로네즈라든지 마주르카 같은 폴란드의 민속 춤곡의 요소를 자기 음악에 녹여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네. 민족주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쇼팽은 프랑스 혈통에 주로 활동한 곳이 서구 음악의 아주 그 주류 메인스트림 무대에서 활동을 그렇죠. 했으니까 이건 또 아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또 약간 좀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뭔가 좀이 조금 더 설명을 필요로 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주변부도 아닌 그런 쇼팽의 음악이 좀 주변부에 또 요소가 또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렇죠. 네,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민족주의라는 것이 적용된 그 바운더리를 우리가 음악의 중심지인 세 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예.
19세기에 전 유럽이 그러했다라고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조금 간단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세기에 민족주의라는 것이 전 유럽을 정말 휩쓸었기 때문에 아무리 메인스트림에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 민족주의의 어떤 그 열기를 비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례로 이태리의 베르디의 오페라 작품 나부코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나부코라는 제목은요. 성경의 열왕기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을 이태리식으로 표기해서 나부코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안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자신의 나라로 데려갑니다. 순식간에 나라를 잃은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 당시 이태리 사람들이 처했던 처지하고 너무나 비슷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세의 억압, 그리고 나라를 잃은 슬픔 이런 것들을 이태리 사람들은 이 오페라를 보면서 자신들의 민족이 처한 상황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부코에 등장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이 곡에 특별히 많은 애정을 보였는데요. 이 곡은 오늘날 이태리의 제2의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베르디가 이렇게 민족적인 재료를 가지고 그런 소재를 가지고 오페라를 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베르디와 같은 정말 메인스트림에 있는 작곡가들도 민족적인 소재를 쓰지 않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변방에 한정된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19세기라는 그 시기가 처한 그 정말 전반적인 상황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민족 정신을 좀 고취시키는 작품을 보고 나서는 비바 베르디 하면서 베르디를 연호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베르디가 굉장히 중의적이에요. 작곡가 베르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베르디라는 말은 뭐의 약자냐면요. 이탈리아의 왕 비토리오 엠마누엘레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레 디탈리아의 머리글자를 따면 베르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르디를 외치지만 동시에 통일 이탈리아 왕국의 왕은 이 비토리오 에마누엘레가 돼야겠습니다. 라고 연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의 예를 보면 민족주의 음악이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이 민족주의라는 것을 또 고취시켰는지를 보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네. 그거 자체가 성경의 원본인 시편 137편의 가사를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바빌론 유수라는 네.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또 다짐을 그리움 이런 걸 또 담은 노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잠시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좋죠. 네, 오 빼앗긴 위대한 내 조국, 오 가슴 속에 사무치네. 운명의 천사의 하프 소리 지금은 어찌하여 조용한가. 새로워라 그 옛날의 추억, 지나간 옛일을 말해주오 흘러간 운명을. 고통과 슬픔을 물리칠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굳건한 용기를 주시리. 이러한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듣고 어찌 또 이탈리아 사람들, 특히 밀라노 사람들이 네. 애국심이 불타오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아름다운데요. 참고로 이 가사는 그 시편을 응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니엠의 너무나도 유명한 팝송 네. Rivers of Babylon. 예, 바로 제 세대 때는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들 입을 개고 밥 먹으러 알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유, 참 추억이 새록새록 네. 떠오르는데요. 바로 그 노래에 또 같은 가사를 공유하고 있는 곡이기도 하죠. 네. 그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네. 이게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19세기 중반까지는 아직 나라가 통일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외세의 지배를 조각조각 이렇게 받고 있었고 독일도 하나의 통일된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렬하게 태동할 수 있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여전히 주류였던 네. 문화의 주류 국가고 강대국이었던 프랑스의 경우는 네. 또 왜 그런지 알고 싶은데요.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좀 독일 음악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대한 프랑스다운 음악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젊은 음악가들을 중심으로 1871년에 국민음악협회가 만들어집니다. 주축이 되었던 것은 생상스이고요. 그 외에도 포레, 뭐 댕디, 쇼송, 디파르크, 세자르, 줄 마스네 등등등 많은 젊은 작곡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야,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 프러시아하고 네. 프랑스, 흔히 우리가 보불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네. 이 올해 또 서거 백주기를 맞는 생상스. 생상스가
삼성과 델릴라라는 네. 대표적인 오페라를 작곡했는데 그 강대국 프랑스가 독일의 침략을 받고는 음악이 너무 독일색이 짙다라고 해서 초연조차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걸 보면 네. 확실히 이 민족주의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민족주의라는 측면에서 그 나라만의 어떤 특별한 그 색깔 네. 이런 걸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인상주의라든지 뭐 또는 표현주의 네.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민족적이다. 자기만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진짜 자꾸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이 우리 민족주의적이다라는 것을 뭔가 피지배 민족으로서의 변방의 국가들 에서만 자꾸 그 사례를 찾을 게 아니라 독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주류 국가들 안에서도 그런 민족주의적인 요소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흥미로워지는데요. 그 이참에 네. 아예 그 독일이라는 나라, 그래도 네. 역시 음악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라는 네. 나라에서의 음악의 민족주의 한번 좀 더 탐구해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독일은요 19세기 유럽 음악을 리드하던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나라에도 정말 민족주의적인 면모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독일도 들여다보면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독일은 프랑스에 비해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의 동력을 어디서 찾았느냐? 독일이 철학과 음악 이런 곳에 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영역에서 민족주의의 동력을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요 독일의 낭만주의자들은 무엇을 갈망했느냐? 어쨌든 그 민족 공동체라는 그 개념을 굉장히 갈망을 했어요. 워낙 독일이란 나라가 작은 나라들로 분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다, 한 나라라는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모델을 어디서 찾았느냐? 독일이 분열되기 이전에 중세에서 찾았습니다. 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그너와 같은 이런 작곡가들의 오페라를 보면 그렇게 수많은 중세의 신화와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독일의 그야말로 자연, 숲이라든가 호수라든가 이런 것마저도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여겨져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져다가 오페라를 썼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이 베버의 마탄의 사수라든지 네. 그리고 또 그걸 계승한 수많은 그 바그너의 오페라들 배경에 보면 반드시 숲이 등장하네요. 네, 그렇죠. 숲이야말로 진짜 독일 민족의 자연의 어떤 정체성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숲 얘기라면 저희가 바그너를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그렇죠. 과연 바그너밖에 없을까요? 오. 네, 독일의 여러 다른 작곡가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민족주의를 표출했습니다. 일례로 그렇죠. 슈만을 보면은요, 슈만은 음악 신보라는 음악 잡지를 발간했잖아요. 예. 이것을 통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위대한 독일 음악 이것들에 대한 평론을 하고요. 또 후배 작곡가들이 어떠한 음악을 써야 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또한 멘델스존, 오. 네, 멘델스존의 그렇죠. 바흐 발굴. 이런 것들도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위대한 독일 유산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멘델스존의 작품 중에 종교개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정말 독일 민족에게는 그야말로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민속적인 소재를 찾지 않았을 뿐 위대한 독일의 문화 유산, 인물들을 떠올릴 만한 그런 소재를 민족주의로 활용했던 거죠. 오. 네, 뿐만 아닙니다. 또 브람스 같은 경우는요. 49곡의 독일 민요곡집이라는 작품을 냈는데요. 브람스의 성악곡 200곡 중에서 예. 무려 70여 곡이 민요선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성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민요선율을 또한 기악에 차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일례로 피아노 소나타 1번 2악장에 보면은요. 49곡 독일 민요집의 마지막 곡을 활용해서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 말씀 듣고 보니까 네. 독일의 민족주의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독일이라는 나라가 워낙 오랫동안 음악 이론의 중심이고 음악의 주류였던 만큼 네. 뭐 다른 민족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네네. 자기들이 계승해온 음악의 유구한 전통 이것만 다시 재발굴해내도 네. 엄청나게 민족주의적인 그 계보를 이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19세기 초반에 네. 아주 중요한 민속 시집이죠. 나중에 말러가 가곡과 교향곡의 어떤 모티브로 사용을 했던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네. 같은 시집으로 민족주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꿈틀거리게 되고 그런 와중에 태어난 바그너 같은 작곡가들이 우리가 하면, 독일의 민족주의 하면 네. 얼핏 떠오르는 그런 작곡가인데 사실 그 이러고 보면 민족주의라는 게 굳이 민족과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멘델스존은 또 유대인이면서도 그렇죠. 결국은 독일의 정신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계승하는 게 진정한 민족주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민족주의, 특히 독일의 민족주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음악의 악상 기호들 이것조차도 네. 19세기의 민족주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악상 기호조차도 바뀌어가는 흥미로운 것들을 좀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아, 네. 우리가 대부분 음악의 악상 기호 하면은 이탈리아가 원조죠. 그렇죠. 빠르면 알레그로, 네. 뭐 느리면 안단테 아다지오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런 어떤 이탈리아어로 돼 있던 악상 기호들이 19세기 중엽부터는 차츰 독일어 악상 기호,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악상 기호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벌써 이런 것들이 슈만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어서 참 흥미로운데요. 네네. 슈만이 1841년에 작곡한 D단조 교향곡. 이거는 1번 교향곡 이후에 바로 직후에 작곡한 그러니까 2번이 되었어야 될 교향곡인데 초연도 실패하고 슈만이 뭔가 스스로도 불만이 많았던 거죠. 아직 익지 않았다. 라고 해서 다른 교향곡들을 발표하고 나중 10년 뒤 1851년에 개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악상 기호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판, 1841년 판에 이 결국은 4번 교향곡이 되는 이 교향곡의 4악장의 악상 기호는 라르고 알레그로 비바체 네. 였습니다. 근데 1851년 10년 뒤에 4번 교향곡의 4악장을 개정했을 때 악상 기호는 라르고 느리게까지는 같은데 네. 그 뒤에는 립하프트 그러니까 활기차게 독일어로 바뀐 거죠. 아, 네.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향의 연주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브루크너나 말러 같은 19세기 후반의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에 오게 되면 이건 더욱 노골화되죠. 네. 4번 교향곡 가장 인기 있는 이 낭만적이라는 교향곡 1악장 보시면 1874년에 초판본에 보시면 1악장을 그냥 알레그로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브루크너가 또 계속 개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1878년에서 80년 사이에 개정한 그 다음 개정판에서는 독일어로 Bewegt nicht so schnell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게 네. 이렇게 독일어로 완전히 변경이 됐습니다. 또 그 이후에 1889년에 그 초연됐던 말러의 첫 번째 교향곡 1번 교향곡의 4악장에 보시면 Stürmisch bewegt Energisch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폭풍 같은 움직임으로 에너제틱하게 이런 그 아주 복잡한 독일어식의 그렇지만 독일 사람들은 훨씬 알아듣기가 쉬웠겠죠. 네. 그런 악상 기호를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나눠보니까 민족주의에 대해서 몇 가지 공통적인 현상을 좀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첫 번째로는 자국의 음악 문화가 외세에 의해서 쇠퇴했다.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인 것 같아요. 물론 독일을 제외하고 말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우리 자국의 음악적인 순수성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 특수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작곡가들이 자국민의 신화라던가 언어라던가 자연 이런 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작품을 만들었고요. 또한 이렇게 뭐 언론이라던가 혹은 뭐 음악 교육 기관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런 민족주의 교육을 전파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야,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네. 이게 민족주의라는 게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네. 어느 한 국가만의 특정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없고 네. 진짜 이렇게 되니까 각 나라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네. 뭐 민족주의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 네. 특히나 독일 좀 벗어나서 네.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다른 나라의 음악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자, 민족주의가 태동한 나라들은 대부분
외세의 침략을 받았거나 아니면 독립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나라들이 많았는데요. 아주 예외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미 달성을 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강했지만 민족주의가 싹튼 아주 독특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아, 그렇죠. 네. 이 러시아 하면 진짜 또 우리가 그 러시아 민족만의 강렬한 음악들 또 빼놓을 네. 수가 없겠는데요. 러시아 음악에서의 민족주의를 이끈 사람 하면 역시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네. 미하일 글린카가 되겠습니다. 네. 글린카 하면 또 루슬란과 류드밀라 그렇죠. 이 서곡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당시 글린카가 탄생한 이 당시에 어떤 러시아의 상황이라는 게 러시아가 이제 강대국으로 막 발돋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폴레옹의 침공으로 러시아가 굉장히 그 위기에 몰렸다가 결국은 이 나폴레옹 침공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고 네. 또 강대국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존재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러시아 안에서도 이제는 예술의 민족주의 네. 태동하고 있었는데요. 글린카라는 인물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왔으니까 한번 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글린카는 이 10대 때부터 네. 러시아의 당시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 학교에서 음악 공부를 한 뒤에 피아니스트로서 또는 가수로서도 네. 생활을 하다가 이 배움에 대한 욕구 때문에 1830년에 이탈리아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벨리니나 도니제티 같은 당시 최고의 벨칸토 작곡가들과 만나고 교류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얻었다고 하는데 불행히도 네. 이 이탈리아의 벨칸토 대가들로부터는 그다지 깊은 감명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베를린으로 가서 당시 아주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이었던 시크프리트 덴이라는 분으로부터 정규 작곡 수업을 아주 제대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러시아에서 아주 그 대표적인 곡이죠. 짜르에게 바친 목숨. 그리고 또는 뭐 이반 수산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 오페라를 통해서 그 황실에서 엄청나게 인정을 받은 거죠. 황제에게 목숨을 바친다. 이런 오페라가 황실에서 좋아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이듬해에 궁정악장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푸시킨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오페라 루슬란과 류드밀라를 네. 작곡했는데요. 이게 성공했게요? 실패했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실패각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루슬란과 류디밀라 서곡이 이 글린카를 대표하는 곡이지만 네. 안타깝게도 이 작품은 당시에는 실패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로 떠난 거죠. 네. 파리로 떠나서 무려 베를리오즈와 친교를 맺고 또 스페인까지 여행하면서 정말 전 유럽의 음악적 자양분을 흡수했던 거죠. 그리고는 바르샤바로 또 가서 네. 이 오케스트라 환상곡인 까마린스카야라는 곡을 또 작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글린카라는 사람은 차이콥스키를 비롯해서 나중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러시아 5인조 등 후대 러시아 음악가에게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또 민족주의와 낭만주의를 두루 경험한 아주 글로벌한 음악가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러시아 민족주의의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글린카. 참 그 삶을 보니까 굉장히 코스모폴리탄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러시아의 민족주의 하면 그 이름도 유명한 그 다섯 분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이 러시아 국민악파 하면은 네. 바로 먼저 생각나는 인물들이 바로 러시아 5인조라는 네. 분이죠. 근데 러시아 5인조라는 걸 이제 러시아 말로 하면은 마구체이 꾸츠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직역을 해보면 네. 그 강력한 한줌. 어떻게 뭐 한줌 그러면 요즘 우리가 항상 비하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쵸. 한줌 거리도 안 되는 게 그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는 이 5인조 작곡가들 전부 아마추어 출신들이니까 네. 서구 음악을 전공했던 당시 주류 러시아 음악가들이 아유 쟤들 뭐야 이러면서 아주 멸시하는 태도로 붙였던 이 강력한 한줌 잘해봐 이런 식으로 네. 붙였던 이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작곡가들의 오기를 발동시켜서 네. 그 뒤에는 완전히 러시아 국민음악을 상징하는 작곡가로 거듭나게 됐죠.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인상주의 미술가들 모네 해돋이 인상 그림을 보고는 이 프랑스 주류 미술계에서
아유, 쟤들은 인상밖에 못해. 인상밖에 못 그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멸시하는 칭호로 붙였던 인상파라는 칭호가 미술의 어떤 역사를 완전히 바꾼 그런 위대한 사조로 발전했던 것과 비슷한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 여담입니다만 5인조가 잘 됩니다, 선생님. 네, H.O.T.도 있고요, 뉴키즈 온더 블록도 있고, 뭐 백스트리트 보이즈도 있습니다. 요즘 있지가 또 5인조죠.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5인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맨 처음 이 5인조가 모이게 된 계기는 1856년이라고 합니다. 네. 발라키레프와 큐이가 만나서 시작이 됐고, 이듬해에 무소르그스키가 참여하고, 1861년 들어서는 막내인 림스키코르사코프가, 그리고 1862년에 보로진까지 참여하면서 이 5인조가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이맨 처음에는 발라키레프가 주도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발라키레프는 프로 작곡가는 아니었지만 작곡 수업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나머지 4명에게 작곡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전부 아마추어니까요. 근데 이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발라키레프 같은 사람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수학자였고요. 네. 보로지는 잘 아시다시피 의사이자 화학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세자르 큐이는 프랑스계인데 축성학을 전공한 육군 장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소르그스키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공무원이었죠. 네. 그리고 림스키코르사코프는 잘 아시다시피 해군 장교였습니다. 이렇게 전공도 제각각, 그리고 전문적인 작곡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서양의 어떤 정통적인 네. 작곡 기법으로부터 더욱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죠. 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작곡하면은 서구적인 그 화성학 이론에 안 맞는데 라고 네. 생각하지만 I don't care.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의 민족적 색채를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흡수하고 있던 거를 더욱 집어넣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독창적인 자기들만의 스타일을 만든 이 5인조의 음악이 특히 그 림스키코르사코프 같은 경우는 동유럽 최고의 관현악법 대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서유럽의 신진음악가들이었던 라벨이나 그렇죠. 레스피기 같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역으로 주었다라는 네. 것이 정말 문화라는 것의 어떤 이런 역전이 얼마나 재밌나 하는 걸 다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죠. 네, 저희가 5인조라고 말하긴 하지만 실은 그 중에서 림스키코르샤코프하고 무소르그스키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마치 5인조는 5인조인데 2인조 같은 5인조 이런 느낌이 살짝 그렇죠. 있거든요. 특히 이 중에 무소르그스키는 그야말로 독보적이다라고 이런 평가를 저희가 내는데요.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5인조라고는 하지만 네. 그분들의 음악을 세세하게 우리가 알고 있진 못하죠. 네. 가장 유명한 게뭐 림스키코르사코프고,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흔히 무소르그스키의 음악, 그것도 뭐 사실은 라벨이 편곡한 네. 뭐 전람회의 그림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곡을 예.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만, 서유럽 음악인들을 가장 매료시켰던 거는 무소르그스키의 오페라들이죠. 물론 무소르그스키가 온전히 완성시킨 곡은 보리스 고드노프밖에 네.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뭐 림스키코르사코프라든지 쇼스타코비치 같은 사람들이 오케스트레이션을 완성한 호반쉬나 같은 곡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곡이죠. 근데 사실 무소르그스키의 오페라들을 보시면 전통적인 서유럽의 드라마 작법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게 기승전결이 있는 거야. 뭔가 이거 하다가 말고 끝나는 듯한. 그러니까 어떤 평론가는 무소르그스키의 오페라는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역사책 한 페이지를 북 찢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페이지 안에서만 스토리를 만든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전통적인 드라마 작법과는 완전히 다른 원초적인 흙냄새 나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이 전통적인 오페라, 특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오페라 기법과 얼마나 차이가 있었냐 하면은 대표작 모리스 고드노프 네. 같은 작품도 1869년에 초판을 썼을 때에 이제 그 문화 당국에 검열을 이렇게 의뢰했죠. 근데 검열 통과를 못했습니다. 아, 왜요? 근데 무슨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검열 그러면요. 통과를 못한 이유는 네. 여주인공이 왜 없어? 아. 오페라에서 여주인공이 없는 오페라, 전부 남자만 나와서 어두운 이 작품이 무슨 오페라냐?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물론 단역 중에는 여성 배역이 나오지만 네.
주인공이 여주인공이 없으니까 너무 이게 검열관도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너무 이런 지나치게 서구 오페라하고는 다른 낯선 작법 때문에 결국 나중에 1872년에 무소르그스키가 억지로 여주인공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폴란드 귀족이었던 마리나 무니쉐크라는 캐릭터를 집어넣어가지고 겨우 개정판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검열을 통과했다라고 네. 할 정도로 무소르그스키의 오페라는 어떤 오페라하고도 교집합이 없는 그런 작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매끈하게 개정한 개정판들이 서구 사회에서는 많이 연주가 됐지만 1970년대 이후부터는 아니 무소르그스키의 오리지널 버전이 더욱 독창적이지 않냐 서구 음악에 전혀 없는 이야기다 라고 해서 클라우디오 아바도 같은 지휘자들은 거칠지만 네. 그리고 불안정하지만 무소르그스키만의 오리지널 버전을 사용해서 공연하는 게 지금까지도 이제 서유럽에서도 정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네. 글린카로부터 시작된 러시아 음악의 민족주의는 네. 바로 이 러시아 5인조를 통해서 네. 더욱더 이 노골화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서구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당연히 후대의 작곡가들인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에프 그리고 또 뭐 스트라빈스키 네. 같은 작곡가들에게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결국 러시아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네. 서구에 이렇게 주입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은 민족주의의 사조와 그 작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했다는 거. 그렇죠. 네. 사실 이 본격적인 민족주의 이야기, 특히 국민학파 이야기는 네. 동유럽이나 북유럽 같은 아주 그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음악의 변방과 같은 나라에서부터 더욱더 구체화되게 되는데요. 요 이야기는 다음 달 시간을 위해서 저희가 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정보를 좀 드리자면요. 네. 정말 많은 나라가 등장할 건데요.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스페인, 영국, 스칸디나비아 반도, 미국, 라틴 아메리카까지. 이거 뭐 세계 일주 여행도 못 가는데 우리 콤비공을 통해서 한번 많이 다뤘으면 좋겠네요. 아, 네네. 그래서 이 시기에 음악사 책에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민족주의에 관한 이야기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향 온라인 콤비공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